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수능이 끝나고요. 자,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저 사이트에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중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. 쌍수할 때 무슨 시술을 해야 할 것 같나요? 저는 제 처진 눈이 너무 싫고 눈이 좀 또렷하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제 지금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. 이게 수술 전 수술입니다. 이렇게 수술 전에 좀 졸려 보이고 답답한 눈매, 즉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 보일 수가 있고, 뭐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눈이 덜 떠지고 답답하면 그렇게 좋은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수술하고 불과 지금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사례인데요, 훨씬 더 크고 시원한 눈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눈매 교정 수술을 병행을 해서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대개는 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.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극히 일부 조금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조금만 눈이 더 떠지는 정도, 즉 눈꺼풀이 처지지 않고 눈만 조금 더 떠졌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수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반 쌍꺼풀 수술 말고 안검하수 수술보다 조금 더 교정량이 적고 좀 얼굴에 맞는 눈매를 만드는 눈매 교정 수술로 훨씬 더 크고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는요, 저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